동갑이 솔직히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는 하는 게 사실이야, 대체적으로. 허나 이 집은 여기 아빠는 고집이 솔직히 세요. 센데 말을 잘 듣는다고 얘기가 나와. 어느 정도는 언니 말을 따라주고 난 언니를 봤을 때 어? 이 언니 좀 애교 있네? 소리 나오거든? 애교 있어요? 뭔가 좀 애교로 녹이는 느낌도 있어. 두 부부가 뭐 얼마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직은 말을 좀 듣는다고 소리가 나와. 애교까지 없었으면은, 무뚝뚝했으면은, 이제 와이프분이 엄마가 무뚝뚝하고 했으면은, 말안 들었을 거야. 그러고, 모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남편분은. 모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천덕꾸러기까지는 아니어도 청개구리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하라하라 이라 그러면은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정작, 이런 것들이 있잖아. 청개구리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래. 그리고 여기는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사신 거야? 과거를. 그러니까 뭐 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고집이 엄청 나갔고, 이게 내 고집대로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분명히 나 잘난 맛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에 조금, 그리고 아빠 어깨뽕 넣는 것도 좀 좋아한다고 한다? 근데 그게 많이 옛날보다 굽혀졌다. 조금 사람이 좀 다듬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다듬은 거는 물론 가정을 꾸리고도 맞지만, 이거는 언니가 많이 움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분의 합을 보면은, 괜찮네요 소리가 나오는데, 아빠는 하고자 하시는 하고 싶은 일 없으셨냐고 물어보거든? 계획도 없어,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너뭐 하고 싶니? 네 자존심에 그냥 앵간치 뭐그 어중간한 이런 띤 일은 아닐 것 같고, 네 자존심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 일 같은데 너 뭐가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이러는 거야. 저희 사업을 하나 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늘리려고 계획 중.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잖아. 예. 우리 할머니 그래. 하지 말라 그래도 너할 거잖아. 하긴 할 건데 이제 시기나 이런 게 언제쯤. 근데 난참 그렇다. 이사주가 아빠한테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을 일러줘도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쯤이 있어. 내가 진짜 확 땡겨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아빠는. 그때 그냥 해. 그때 그냥 해요? 그때 그냥 해. 이거는 뭘 물어봐서 몇 시기를 언제 타고. 근데 이 사람이 아빠가 급해지잖아? 그럼 아빠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어차피 너는 말을 들어도 듣는 척은 하기는 하는데 결론은 내가 내갖고 네가 알아서 움직일 거면서 뭐 일을 물어보러 왔는데 그냥 여태까지 살던 것처럼 그냥 막말한다 네 꼴린 대로 그냥 살아봐. 두 번째를 눌린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됐던 걸 눌리지는 않아 절대 사람들이. 근데 이 아빠 머리가 괜찮아 좋아. 단 내가 무언가를 벌고 치고 나갈 적에 조금만 더 뭐라 그러지? 좀 좌우를 살피고 요런 것들만 잘하면은 이 사주 안에 많이 움직이긴 해야 되는 사주가 맞지만은 돈은 어느 정도 굴러가. 그리고 본인 자존심에도 내가 돈을 못 벌잖아. 그럼 짜증나. 어떻게든 뭐라도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내 자존심이라는 게 본인은 정말 명확해요. 내 명함도 너무 명확히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시기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필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굳이 잡아주자면은 빠르면은 조금 추울 수전이 될 거고 추운 날이 추울 많이 추워질 그 수전이 될 거고 또 어쨌든 본인 마음이 급해지면은 후다다다닥 움직이시는 분이니 단 여기서 많이 흔들거릴 때 충분히 언니가 잡아줄 수 있는 사주가 맞아. 아직 말을 잘 나름 듣기도 하고 그 부분만 잘하고 가면은 본인들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문제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최하영 씨 삐 처리해 줄게. 언니 같은 경우도 촉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 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고 뭐를 또 해보려고 하고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손 잡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렇게 무언가 이제 귀인이 들어섰을 적이나 이럴 적에 엄마가 좀 사람을 봐주면 좋겠어. 어.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내가 뭐인 것 같아? 아내, 부인 이게 뭐인 것 같아? 아내 네 하고 말을 들어야 돼갖고 아내라고 한대. 근데 이 집은 그렇게 살아야지 돈도 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으는 것도 알차게 모을 수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 아, 네 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 지금처럼. 근데 그렇게 그만한 언니가 끌고 갈 수 있는 촉도 분명히 있고 애교도 분명히 있으신 분이고 아직도 아빠 눈에는 언니가 귀여워 보이는 뭔가 있단다? 그게 뭔지 난 모르겠지만 있단다 뭐가? 그래서 아직 뭐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럴 때는 아니래. 그리고 무슨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알지 모를지 나도 모른다. 무슨 행동 속에 나오거나 말 속에 나오는 무언가가 귀여워. 아빠 눈으로 보기엔 귀여운 게 분명히 있어. 그리고 사랑스러움도 있어. 웃는 거 봐. 그래서 두 분은 나쁜 궁합도 아니고 충분히 언니가 이 가정을 그러니까 지혜로서 끌고 가는 건 언니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솔직히 정 이분은 정씨 아빠는 조금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 맞아. 할머니가 보기에는 좀 모난 구석이 많아. 근데 그거를 다듬어 줄 수 있는 게 언니다. 이사는 할 수 있을까요? 이사?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하려고 하는 거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지. 언니, 네. 돈 관리 언니가 해요? 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없어. 나는 앵건치 정말 잘 맞는다 이런 궁합은 드물어요. 왜 그걸 물어봤냐? 언니가 알아서 할 거거든. 알아서 돈 관리하고 아 이때쯤이면 이 정도가 모였고 이저 이러하면은 집도 분명히 언니는 보는 눈이 있어. 그 집을 본다는 게 나중에 아이들이 뭐 학군이라던가 등등등등 이런 거를 좀 따지고 해갖고 충분히 언니는 갈 수가 있어. 근데 아직 움직이고자 하면은 무언가 시기상조는 맞아요. 언니한테 아 진짜 움직여야 되겠다 이사해야 되겠다 이 감이 분명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보고 움직이시면 돼.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 소리가 나와. 조금만 더 해. 언니는 맨날 뭘 더 조금만 더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조금만 더 하래 자꾸.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이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조금만 더 모아라 소리도 나와요. 네네.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말하는데 까먹었지. 이런데 너무 그렇더라. 가게에 그 뭐냐 악의적으로 말해도 되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 고소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될지. 그 고소를 한 게 무슨 뭐 피부상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네. 처벌을 얘기하는 거야? 둘 다. 둘 다? 네. 언니 살아오면서. 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진짜 좀 안 좋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언니가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건 언니는 조상 내력 속에 빌든 할머니들이 많이 도와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도와준 할머니가 있어. 그래서 촉도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런 지혜들까지 주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겨요 져요 이런 개념보다는 말만 조금 조심하면 돼. 저 사람이 진짜 좆대라 이러면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 당연히 잘못한 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악한 마음을 조금 그러니까 언니 보고 악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만 처벌 받으면 되지 요렇게 생각을 하셔. 물론 그 사람이 악의적이었다는 거는 맞지만 그것도 잘 처리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집은 큰 문제가 있고 건강수에 아주 큰 문제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백년해로 사주도 맞고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하자면은 아빠가 언니를 잘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하고 살라고 하잖아. 아내하고 살라고 하잖아. 됐지? 네.